여기에요? 예. 좋아하네. 좋아하네. 있어요? 예. 저리 저 이렇게 구석을 쑥 들어가 있어. 가서 보세요. 네? 저 안에 이렇게 보세요 한번. 나도 몰랐어. 숨어 있으니까 내가 저기를 잘 안 들어갔거든. 어느 날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여기 나와 있는 거야. 그래서 나를 보더니 저리 갑자기 들어가는 거야. 그럼 저 친구는 여기 지금 보이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야? 한 달 정도. 한 달? 네, 한 달 정도. 약 한 달.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만큼씩 먹어요.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씩만 먹나 봐. 많이도 안 먹고. 목살이도 달려있더라, 목살이. 내가 왔다. 그러니까 누가 먹였던 개예요. 주인이 개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다니는 것도 못 봤어요. 잃어버려서 찾으러 오라는 거면 아이고 딱하네. 우리 동네 개 아닌 것 같은데? 우리 동네 개 아닌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괜찮아? 응? 이리 나와봐. 맛있는 거 줄게. 응? 친하게 지내봐야지. 응? 이리 나와. 이게 나쁜 개도 아닌 것 같아요, 성격이. 이 성격이 아주 안 좋은 개는 그냥 으르렁거리고 하는 적이었는데 으르렁거리진 않잖아요. 내가 이제 밥을 주면서 마음을 열기를 바랬죠. 그래도 마음을 안 열어. 나온다, 나와. 나와. 먹네. 아무도 없어야 먹어, 왜. 어머니 먹어요? 네, 먹어.
주인도 안 나타나고 또 그렇다고 저 개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. 만약에 내가 우리가 정을 줘서 밥 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따르면은 키우지 뭐 잘 키우지. 안 해도 되겠다. 물건들 틈에 숨어 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불안하지 않게 쫓지 않고 포획트를 이용해서 포획을 할 생각입니다. 예전에 한번 출산을 했던 것 같고요. 아이는 겉보기는 좀 젊어 보이는데 시체 검사상 나이는 그래도 한 7, 8살은 돼 보이지 싶은데요. 예. 오른쪽 눈에 결막 부종이 굉장히 심하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삼안검 안쪽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 안충이 발견이 됐어요. 심장산안충에서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임상증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내과적인 심장산안충 치료 충분히 가능합니다. 얘가 이 자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불안하잖아요. 공포를 갖잖아요. 그러면 이 코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에어스캔을 하지는 않아요. 지금 얘는 에어스캔은 지금 생각이 잘하고 있거든요. 같이 스타일이 그러네. 사람하고 같이 산책 다니면 되게 기분이 좋다라는 걸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낯선 사람인데도 꼬리를 딱 들고 사랑사랑 거리면서 좋아하죠. 사람에 대해서 나쁜 기억은 별로 없었던 애 같아요. 좋은 기억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이 정도면요 진도아이가 사회화가 어렸을 때부터 잘 된 애라고 볼 수 있어요. 진도 같은 경우에는 기소 본능이 매우 뛰어나거든요. 근데 얘가 집을 못 찾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우연찮게 집을 나왔는데
뭔가가 놀란 거에 의해서 얘가 확 밀려났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길을 잃었고 그 주변을 방황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흘러서 온 거죠. 중간에 뭔가가 이벤트는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. 갈때 이거 목길 있나? 저 옆동 내가 거기 운영회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. 남의 밭에 와서 자기네 밭에서 도망도 안 가고 거기 있다고. 이게는지 모르는데 큰 개래야. 오셔가지고 두 부부가 누런 게 못 뺐냐고 그랬대요. 그 사람이 차 끌고 아마 옆 동네 그런 데 다 찾으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. 잃어버렸대요? 잃어버렸다고. 그분 뭐 어디 사신다는 거 그런 거는 못 들으셨고요? 네. 가자. 가자. 이거 여기 왜 오는 거야? 네 집, 네 집이야. 집이 좋지? 좋아? 네, 이놈아, 좋아? 어, 맛있는 거 줄게. 아우. 어쨌든 잘 먹어야지. 그래야 튼튼하고 건강할 거 아니야. 또 그.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 집에서 대우받고 살지 뭐.